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황은갑 작가님의 별 없는 밤길을 낭독해 드립니다. 이 소설에는 60을 넘긴 가상이 나옵니다. 젊었을 때는 잠깐 바람도 피웠지만 평생 어려운 환경에서 부모님을 봉양하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동안 노후 자금을 마련해 두지도 않았고 이름 없는 화가로 겨우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병마로 인해 그는 별 없는 밤길을 걸어가듯 다가올 미래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그는 다시 새로운 용기를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니까요. 그럼 작품 속으로 함께 하시며 공감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별 없는 밤길 지연이 황은갑. 한 종달이 오른쪽 눈의 이상을 처음 느낀 것은 한 달쯤 전이었다. 그것은 도둑놈처럼 예고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쳤다.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을 보는데 화면이 이상했다. 화면의 초점이 잘 맞지 않았다. 이상하게 생각하여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을 번갈아가며 감고 보니 오른쪽 눈으로 볼 때 물체가 납작하게 찌그러져 보이는 것이었대. 전에 없던 현상이었대.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속으로 놀라며 오른쪽 눈만 뜨고 책이나 신문을 보니 글자들이 삐뚤삐뚤 휘어져 보이는 것이 아닌가 경악할 노릇이었대. 이튿날 아침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검안을 하던 동네 안과에 갔다. 5년 전 당뇨병에 걸린 다음부터 그 안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았던 것이다. 지난달 검사만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갑자기 이런 변고가 일어났단 말인가. 증상을 설명하니 원장이 늘 하던 대로 시력검사와 안압 측정을 하고 나서는 눈동자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무래도 큰 병원에 가보셔야겠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검사 시술이 없어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소견서를 써드릴 테니 일산병원 안과에 한번 가보시시오. 무슨 병 같습니까? 혹시 당뇨성 망막증이나 녹내장, 백내장 같은 건 아닐까요? 녹내장이나 백내장도 아니고 당뇨성 망막증도 아닙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황반 변성 초기 같네요. 좌우간 확실한 것은 큰 병원에서 안구 촬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종달이 황반 변성이란 병명을 들은 것도 안구 촬영이란 말을 들은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대. 그래서 이튿날에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인 일산병원 안과에 가서 진찰을 받았대. 일산병원은 3년 전에 그가 오랫동안 고생하던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곳이고 또 그 해에 84세를 일기로 돌아가신 부친의 장례식을 치른 곳이다. 그리고 홀로 남은 노모가 중풍의 재발로 입원 치료를 받고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이다. 일산 신도시에서는 첫 손꼽히는 종합병원이건만 종달은 일산병원 안과에서도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가 없었다. 망막정밀 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안구 촬영 장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 제가 보기에도 황반변성 같은데 정확한 검사 결과는 안과 전문 병원에 가셔서 안구 촬영을 해보셔야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안과에는 안구 단층 촬영 장비가 없거든요. 의뢰서를 만들어 드릴 테니 안과 전문 병원으로 가보시죠. 의뢰서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온 종달은 인터넷부터 찾아보았대. 검색창에 황반변성을 쳐넣자 몇 가지 정보가 떠올랐대. 나이 60이 넘도록
듣지도 보지도 못한 병명이 황관변성인데 내용을 읽어보니 여간 놀라운 것이 아니었다. 안질환 가운데서도 실명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병이라는 것이다. 황관이란 망막의 가장 뒤쪽 신경조직이 집합된 중심부를 가리키는데 황관변성이란 이 황관부에 악성 신생혈관이 생겨 물체가 찌그러지거나 휘어져 보이는 등의 이상이 일어나는 것으로서 방치해두면 점점 악화하여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그리고 이런 변성이 발생하는 원인도 심혈관계 질환이 위험인자의 하나라는 사실 외에는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진 것이 없다고 했다. 또한 50세 이상 노년층에서 발병률이 높아 연령성 혹은 노인성 황반변성이라고도 하며 특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발병률이 비흡연자에 비해 2배 내지 5배에 이른다고 했다. 딱 들어맞는군. 20살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 벌써 40년이 넘도록 끊지 못했으니 지금까지 폐암에 안 걸린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그러고도 눈이든 뭐든 멀쩡하기를 바란다면 그건 도둑놈의 신부와 다를 게 뭐란 말인가. 이런 제 얘기를 종달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대. 맞아.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여 재앙을 자초하듯이 나도 그동안 내 몸을 너무 마구 굴렸어. 그림을 그린다고, 책을 읽는다고, 영화를 본다고, 인체에서 가장 정치한 조직이며 가장 소중한 눈을 마구 혹사했으니 이게 다 사업자득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사실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같은 일이 아닌가 말이다. 황관변성에 관한 정보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였다. 과거에는 녹내장이나 백내장이 실명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안질환이었으나 그 치료 방법이 발전함에 따라 녹내장, 백내장은 수술로 시력 회복이 가능해진 반면 최근에는 50대 이상에서 주로 발병하는 연령성 황반변성이 가장 큰 실명 원인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또 황반변성에는 건성과 습성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망막 밑의 맥락막 신생혈관이 자라서 생기는 습성 황반변성의 경우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급격한 실명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종달이 무엇보다도 놀란 것은 습성 황반변성의 진행 속도가 매우 빨라 몇 주 안에 시력이 급속도로 나빠져 다른 눈으로 전이도 되고 발생 후 2-3개월 내지 3년 사이에 실명할 수도 있다는 경고였다. 바야흐로 실명의 위기에 빠져버린 것이다. 당장 실명을 할 것처럼 종달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 세상에는 맹인도 많지만 만일 내가 실명을 하게 된다면 그들처럼 익숙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었다. 맹인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으면 자살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홀로 계신 어머니는 누가 보살펴 드린단 말인가? 부친의 장례를 치른 직후 집을 팔고 보다 작은 집으로 이사가는 문제로 대판 싸우고 감정의 골이 너무나 깊게 패어 벌써 3년째 별그를 하듯 각방 거처를 하고 있는 아내가 어머니를 잘 보살펴 드리리라고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멀리 떨어진 타지에서 제 처자식도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해 허덕이는 아들이 할머니를 제대로 모시랴 나이 서른이 넘도록 시집도 못 간 채 얹혀 살고 있는 딸이 잘 보살피랴. 그리고 저희는 자식이 아닌 듯 무심한 두 아우 부부가 어머니를 서로 모시려 하랴. 그러나 서로나 이 이야기를 어머니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또 아직도 사이가 냉랭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별거 아닌 동거하고 있는 아내와 딸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좋은가.
실력이 급속도로 악화된 이후 종달은 자주 잠을 설쳤다. 벌써 한 달이 넘은 일이었다. 그동안 그림은 물론 생계의 방편으로 삼고 있는 삽화도 단 한 점을 그리지 못했다. 보통 사람들도 앞이 잘 보이지 않으면 불편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명색이 화가라는 사람이 실력을 잃고 실명의 위기에 빠졌으니 장차 이 일을 어쩌면 좋겠는가. 우화 작가 이솝이 눈먼 사람이고 음악가 베토벤이 만년의 귀머거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눈먼 화가가 있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완전히 실명을 하면 어떻게 다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으랴. 그나마 삽화를 그려 몇 푼이라도 벌고 있는데 신통치 않은 그 수입마저 끊어지고 만다면 앞으로 어떻게 연명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림도 그림이지만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의 불편을 어찌다 감당할 수 있을까. 종달은 마음의 평정을 잃고 말았다. 아무래도 어머니께는 당분간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소. 눈병 이야기는 일단 큰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지. 종달은 그렇게 해서 안과 쪽에서는 유명한 전문병원이라는 영등포의 기억안과를 찾아가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종달이 점심을 먹고 마두 일동 백마 일단지 버스 정류장 가판대에서 신문 한 부를 사서 10분쯤 기다리자 87번 좌석버스가 왔다. 영등포로 가는 버스였다. 버스는 반쯤 차 있었다. 종달은 중간쯤 들어가서 빈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저고리 안주머니에서 돋보기 안경을 꺼내어 쓰고 신문을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오른쪽 눈의 이상 때문에 초점이 잘 맞지 않아 기사까지는 일일이 읽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목만 쭉 훑어보았다. 철도와 지하철 파업, 지방선거를 앞둔 일부 개각, 국회의원의 여기사 성추행 사건, 미국 대통령의 인도 방문, 필리핀의 계엄령 해제, 뭐 그런 따위 기사였다. 세상이 어수선하기는 어제나 그제나 지난해나 10년 전이나 또는 20년 전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20년 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고등학교 미술 교사였다. 42살 한창 나이였다. 그리고 그 시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안정된 시절이기도 했다. 부모님도 모두 정정하시고 두 아이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마누라와의 사이도 별로 나쁘지 않았고 그런데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던가. 고혈압이 불행의 시작이었다. 건강에 이상이 왔다. 만성두통으로 시달리다가 병원에 갔더니 고혈압이니까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혈압약을 먹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무엇 때문에 고혈압에 걸렸던가. 그림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단의 변방을 떠도는 무명의 비주류 화가라는 자존심과 중압감이 끊임없이 자존심을 좀먹고 그 스트레스가 마침내 만성두통에 이어 고혈압을 불러왔던 것이다. 아니 고혈압보다도 그 무렵에 바람을 피운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그 일 때문에 아내 증후과는 사이가 크게 틀어져 버리고 그 때문에 평화가 깨어지고 결국 이혼의 위기를 맞은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고등학교 미술 반상을 할 때만 해도 장래가 촉망되고 미술대학에 갔어도 교수들로부터 제법 실력을 인정받았는데 졸업을 하고 군 복무를 마치고 나니 별 볼 일 없었다. 전국적인 전시회에서 입선도 몇 차례 하고 개인전도 몇 차례 열어 언론의 주목도 잠깐씩 받았지만 거기에서 더 올라가지 못했던 것이다. 물론 그림이 잘 팔리지도 않았다. 혹시 파리나 뉴욕으로 유학을 가서 화가로 대승을 하고 이름을 날렸다면 내 인생이 전혀 다르게 확 바뀌었을까.
하지만 그런 소리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병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말과 다를 바 없는 하나만한 소리가 아닌가. 역사에서 가승이 아무 쓸모 없듯이 인생에서도 가승은 아무 소용도 의미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대를 하고 그림만 그리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종다른 출판사에도 다니고 잡지사도 다녀보다가 마침내 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취직을 했다. 혼인도 선생 노릇을 할 때 친척의 중매로 정옥을 만나서 했고 그동안 3년 더울려 아들 상복이와 딸 상숙이를 낳아기르며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박혜경이 나타난 것이었다. 혜경은 같은 학교 후배 교사로 음악 선생이었다. 누가 먼저 유혹을 했는지 그런 것도 이제 와서 따져봐야 아무 쓸데없는 노릇이다. 그저 두 사람이 서로를 속속들이 알게 된 다음 서로를 사랑했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이다. 남들이야 불륜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더라도 본인들에겐 어디까지나 비극적이지만 고귀한 로맨스가 아니었는가 말이다. 물론 종달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혜경이 몰랐던 것은 아니다. 또한 혜경이 8살이나 아래의 처녀라는 사실에 종달이 죄책감을 같이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사랑이란 미명 아래 눈이 멀었던 것이다. 그래서 3년 동안이나 남몰래 사랑을 하며 낙태 수술도 세 차례나 했던 것이다. 결국 그 모두가 허상이요 미망이었다. 세상에 오래가는 비밀은 없는 법. 결국 학교 안에 소문이 퍼졌고 두 사람 모두 또는 그 학교에서 선생 노릇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당연히 종달의 아내도 남편이 무슨 까닭에 갑자기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되었고 부부싸움이 잦아지게 되었다. 몇 번이나 이혼을 합의하고 짐을 꾸리기도 했지만 끝내 종달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가까스로 이혼은 피할 수 있었다. 부모님과 두 아이 때문에 차마 이혼을 감행할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혜경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는 소식도 이혼을 하지 않은 이유의 하나였다. 그러고 나서 종달은 교사도 아니고 화가도 아닌 사파가 노릇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기 시작했다. 대학 선배의 도움으로 월간지와 주간지의 사파를 맡아 그리며 가까스로 생계를 유지했던 것이다. 그런데 인생이 한번 어긋나기 시작하니 불청객이 아군이 잇따라 찾아왔다. 재수없는 놈은 뒤로 넘어서도 코가 깨진다더니 고혈압에 이어 당뇨병까지 겹쳤던 것이다. 그것이 5년 전의 일이었다. 보름이 넘도록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픈 것을 좀 더 두고 보자 하고 참았는데 어느 날 사파 원고를 가져다 주려고 서울 시내에 나갔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그 길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혹시 뇌종양 같은 것이 생겼는가 해서 비용이 50만 원이 넘는 자기공명 단청 촬영이란 것도 해보고 그래도 원인을 알 수 없어 담당 의사가 다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더니 결국 당뇨병이라고 했대. 그러면서 혈당치가 400에 이르도록 어떻게 걸어 다녔느냐고 물었대. 길에서 쓰러졌다면 10중 8구는 사망했을 것이라고도 했대.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하고 인슐린 주사를 비롯해 집중 치료를 받다가 혈당치가 200 단위로 떨어진 뒤에야 처방전을 받아들고 퇴원을 했던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고혈압약과 당뇨약을 매일 먹어야만 했다. 나이 들어가면서 병은 자꾸만 늘어갔다. 그리고 3년 전에는 디스크 수술을 받고 나서 척추장애인이 되었다. 디스크 수술도 정상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었다.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5시에 끝냈을 정도로 대수술이었대. 손상된 디스크를 드러내고 그 사이에 8개의 핀을 박아넣었대. 4개는 금속재, 4개는 종달의 엉덩이뼈에서 떼어낸 골재였대. 그처럼 난공사와 같은 대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냈지만 봉합한 자리가 아무는 데 한 달이나 걸렸대. 젊은 사람들은 입원해서 수술받고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퇴원하는 것을 당뇨병 때문에 수술한 부위가 빨리 아물지 않아 그렇게 오래 걸렸던 것이다. 그런데 더욱 나쁜 것은 이제 겨우 나이 60에 성기능도 급속히 떨어져 버렸다는 사실이다. 혈압약과 당뇨약에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디스크 수술의 후유증인지는 모르지만 불과 5, 6년 전만 해도 그렇게 잘 서던 물건이 이제는 새벽에도 잘 서지 않는 것이었대. 만신창이가 따로 없었대. 이만하면 한종달의 인생에도 마침내 조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다음 정류장은 영등포 시장입니다. 하는 안내방송에 종달은 현실로 돌아왔다. 영등포 시장 앞에서 버스를 내려 노점상에게 길을 물어 기억 안과로 찾아갔다. 안내하는 여직원에게 검안을 하러 처음 왔다고 하니 2층 망막센터로 가서 접수를 하라고 했다. 2층으로 올라간 종달은 깜짝 놀랐다. 망막센터 앞에만 10수명도 아니고 수십명도 아니고 백수십명의 환자가 있었던 것이다. 그 많은 사람이 모두 눈병 환자였다. 과연 안과 한 분야만으로 이름을 날리고 돈을 벌어 대전에 대학까지 세웠다는 안과의 종합병원다웠다. 접수창구에 의료보험증과 함께 일산병원에서 만들어준 진료의뢰서를 냈더니 여직원이 기다리고 있으면 이름을 부를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 빈 의자를 찾을 수가 없었대. 화장실에 다녀왔어야 가까스로 빈자리를 찾아 의자에 앉아 기다릴 수 있었대. 그렇게 기다리기를 1시간 가까이 되었을 때 한종달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대. 대답을 하고 의자에서 일어나 대기실 오른쪽의 검사실 앞으로 가니 간호사가 이리 앉으세요 하고 앞에 놓인 의자를 가리켰대. 고개 들고 천장을 쳐다보세요. 시키는 대로 했더니 양쪽 눈에 눈약을 넣었대. 15분 뒤에 오세요. 그리고 저고리에 양안산동이라고 새겨진 플라스틱 카드를 달아주었대. 양안은 양쪽 눈이라는 걸 알겠는데 산동은 뭡니까? 아, 눈 검사를 하기 위해 눈동자를 확대시키는 거예요. 눈약을 넣고 빈 의자를 찾아 앉아 기다렸다. 잠시 뒤부터 눈약이 약효를 발휘하여 눈동자가 풀리는지 시야가 갈수록 흐려져 초점이 맞지 않았다. 그렇게 15분마다 한 차례씩 산동 안약을 3번이나 넣다 보니 어느새 1시간이 지났다. 마지막 눈약을 넣고 나서 간호사가 작은 손전등으로 눈동자를 들여다보더니 이제 눈동자가 다 풀렸다며 검사실 앞에서 기다리라고 했대. 검사실 앞에서도 10여 분을 기다린 끝에 안압검사를 받았대. 그리고 이번에는 3층 안구 촬영실로 보냈대. 그 방에서 거의 2시간에 걸쳐 안구 단층 촬영을 했는데 그냥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혈관에 조영제를 주사한 뒤에 촬영을 했다.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은 오후 5시가 다 되어서였다. 다시 2층으로 내려와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간호사가 불러 들어갔더니 담당 의사가 말하기를 황반 변성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마침내 최종 심판이 떨어진 셈이었다.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합니까? 현재까지 나온 최상의 치료법은 광역학요법입니다. 그것이 레이저 치료라는 겁니까?
선생님의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광역학이든 레이저든 황반 변성은 완쾌가 되지 않는다면서요? 불행하게도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이 치료도 시력 저하와 실명의 속도를 늦출 뿐 이미 손상된 시력을 회복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임상실험 결과 비주다인 광역학요법을 받은 사람 대부분은 2, 3개월 만에 급격히 저하되는 시력을 3년까지 늦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다른 병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루라도 빨리 발견하여 빨리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래저래 충격의 연속이었다. 종다른 간호사로부터 광역학 치료에 관한 안내를 받고 수납창구에 가서 검사비 12만 원을 신용카드로 계산했다. 그리고 치료 일자를 예약한 다음에 병원을 나선 것은 그날 오후 6시가 다 되어서였다. 예약일은 그로부터 열흘 뒤였다. 이제는 안경을 쓰나 마나였다. 맨눈으로 보는 것과 별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되레 안경을 끼면 관자놀이가 눌려 머리만 아파왔다. 돋보기를 써도 작은 글자는 읽을 수가 없어 확대경을 겹쳐 보아야만 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보기로 했다. 이제 60고개를 넘겨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으니 내 인생도 슬슬 정리를 할 때가 된 게 아닐까. 이승사리의 막을 내릴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온 게 아닐까.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급한 것은 이달 안으로 출판사와 잡지사에 보낼 사파였다. 장당 5만 원 정도의 사파지만 그것이 종달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다. 눈이 더 나빠지기 전에 또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생계가 걸린 그 중요한 숙제부터 해치워야만 했다. 종달은 며칠 동안 열심히 사파를 그려 우편으로 잡지사와 출판사에 보냈다. 그래봐야 고료가 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광역학 치료를 받기로 한 날 아침에 매제 윤서방이 차를 가지고 왔다.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뒤에 혼자서는 귀가하기 어려우니 보호자를 동반하라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노약한 어머니를 모시고 갈 수도 없고 아내 정옥도 공교롭게 그날 마침 부인과 검사를 받으러 일산병원에 간다고 해서 보험사 대리점을 하는 막내 매제를 불렀던 것이다. 어머니와 아내에게는 지난번 정밀 검사를 받고 돌아온 뒤에 황반 변성이란 눈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대충 어떤 것이며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지만 언제까지나 감출 수는 없는 일이고 또 아내와도 어쨌든 아직까지는 한 집에 살고 있지 않은가. 종달은 5남매의 맏이다. 4살 아래인 바로미터의 누이 동생은 종달이 당뇨병에 걸릴 무렵 홀몸이 되었대. 대기업 중력이던 매세가 출장 중 교통사고로 죽었던 것이다. 그 아래로 각각 8살, 10살 아래의 남동생 둘이 있고 막내 누이와는 12살이나 나이 차이가 났대. 운전을 하며 윤서방이 물었대. 형님, 몇 번이나 치료를 받아야 된대요? 아직까지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 오늘 가서 치료받고 얘기를 들어봐야지. 그런데 인터넷에 올라온 환자들 얘기를 읽어보니 광역학 치료를 받은 뒤에 한 달마다 검사를 하고 악성 혈관이 재생되면 석 달에 한 차례씩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구먼. 눈 때문에 앞으로 그림 그리기에도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되는 대로 살아야지 어쩌겠는가. 치료비도 만만치 않겠지요? 광역학 치료라는 것만 해도 한 번에 40만 원쯤 든다고 하더군. 당장 돈이 없으니 외상으로 해야지 어쩌겠는가.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럴 때 도움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말게. 이렇게 병원에 데려다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라네.
자네 버릇도 시원치 않다는 걸 내가 모르나? 게다가 자네 외동딸 은지도 올해 고3이 아닌가? 돈이 꽤나 많이 들 텐데 내가 오히려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이. 그러는 사이에 영등포 시장 앞을 지나 기역 안과에 도착했대. 주차를 하고 나서 망막센터에 접수를 한 뒤 종다른 매제에게 신용카드를 꺼내어 맡겼대. 치료가 끝난 다음에 내가 혹시 많이 불편할지 모르니까 자네가 이걸로 계산을 하게. 만일 30만 원이 넘으면 6개월 할부로 하라고. 이날 치료도 산동에서 시작되었대. 고장난 오른쪽 눈동자에 산동 안약을 두 차례 넣은 다음 동공이 확장되어 눈동자가 무감각해지자 치료실로 불러들였대. 종달과 같은 치료를 받는 사람이 3명 더 있었대. 비슷한 연배의 60대 남자와 여자가 한 사람씩,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뜻밖에도 30대 초반의 주부였대. 치료실로 들어가서 한 명씩 따로 의자에 앉힌 다음 레이저를 조사하기 전에 손등에 비주다인이란 혈관 주사를 놓았대. 비주다인은 빛에 의해 활성화하는 광감각 약물이라고 했대. 이 주사약이 정맥을 타고 망막에 도달하여 신생 혈관에 축적되면 약한 레이저 광선을 망막에 조사하여 그 성분을 활성화시켜 황반부의 변성을 치료한다는 것이다. 비주다인 주사를 다 맞는 데에 한 사람당 20분이 걸렸다. 레이저 치료는 기계가 한 대밖에 없었으므로 시차를 두고 주사를 맞았다. 네 사람 모두 차례로 주사를 맞는데 1시간 20분이 걸렸다. 주사가 모두 끝나자 다음에는 차례로 레이저 치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한 사람당 불과 5분도 걸리지 않았다. 예상과는 달리 치료 과정에 통증이 없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웠다. 나중에 윤서방이 말하기를 오늘 치료비가 모두 40만 원쯤이 나왔는데 아까 시킨 대로 신용카드로 6개월 할부 결제를 했다고 했다. 그런데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고역이었다. 직사 광선이 피부에 닿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비주다인 주사약 성분이 피부가 직사 광선에 노출되면 화상을 입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치료실에서 나오기 전에 준비해 간 대로 온몸을 빈틈없이 감싸야만 했다. 모자를 쓰고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마스크를 하고 장갑을 끼고 그것도 모자라 우산까지 쓰고 밖으로 나왔던 것이다. 이런 차림새로 길가에 서서 택시를 잡는다면 누가 차를 태워줄 것인가. 그런 까닭에 보호자와 함께 오라고 했던 것이다. 매서가 집까지 데려다 주고 돌아간 뒤부터 종달은 닷새 동안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는 아파트 바깥으로 나가지 못했다. 영락없는 연금 상태였으나 그나마 어둠이 깔린 밤에는 바깥에 나와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씩 산책할 수 있어 숨통이 완전히 막히는 것을 면할 수가 있었대. 참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당한다는 생각이었대. 그 다음에 안과 병원에 간 것은 일주일 뒤였대. 이번에는 망막에 직접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것이었대. 눈동자에 주사 바늘을 찌르다니 말만 듣고도 종달은 겁을 먹었대. 전신 마취를 하고 장장 7시간에 걸친 대수술도 받은 적이 있지만 동공에 주사를 맞아본 것은 60평생 단 한 차례도 없었대. 눈동자에 놓는 그 주사는 트리암신올론 주사라고 했대. 그날도 산동 안약을 넣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그 주사는 일반 치료실이 아닌 수술실에서 놓았대. 설명서에 따르면 트리암신올론 주사는 먹는 약보다 효과가 훨씬 빠르고 약효도 오래 지속된다고 했대. 그래봐야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은 아니고 실명을 늦춰주는 것이지만 말이다. 이 주사도 예상보다는 덜 아파 그나마 다행스러웠대.
수술대 위에 올라가 누워 얼굴을 가린 뒤에 매우 가느다란 주사침으로 주사를 놓았는데 마취가 되어서 그런지 바늘이 들어갈 때만 따끔했고 약물이 주입될 때도 약간 뻐근했을 뿐이었대. 그날도 눈동자의 마취가 금세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동행해준 매제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병원으로 가서 치료가 잘 되었는지 검사를 하고 돌아왔다. 의사가 한 달 뒤에 와서 검사를 하라고 했다. 그것으로 황반변성 1차 치료는 마무리된 셈이었다. 그렇게 첫 번째 치료를 받고 난 주말에 종달은 대학 선배며 30년 낚시 버시기도 한 오강춘 씨와 함께 밤낚시를 갔다. 오선배는 종달이 사파를 그리는 잡지사의 부사장이었고 그로 하여금 사파를 그려 치료비라도 벌게 해준 사람이었다. 이미 반은 애꾸눈이 된 판국에 무슨 미친 바람이 불어 밤낚시를 가느냐고 하겠지만 30여 년을 즐겨온 낚시를 앞으로 몇 차례나 더 다닐 수 있으랴 해서 오선배에게 부탁하여 함께 떠난 것이었다. 또 황반변성에 걸린 이후 지난 한 달 동안을 정신없이 보냈으므로 집을 떠나 조용히 보내고 싶었다. 지친 심신도 위로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곰곰이 생각도 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오선배가 차를 끌고 일산까지 와서 종달을 태워 고속도로로 나갔는데 그날 오후 5시쯤 도착한 낚시터는 충남 아산시 둔포면 봉제면에 위치한 봉제저수지였다. 두 사람은 전처럼 관리인 최 사장이 권하는 대로 보트를 타고 상류로 올라가 좌대를 탔다. 봉제저수지 수상좌대는 편안하게 낚시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종달은 다른 낚시터에서는 좌대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기에 좌대 타기를 싫어했지만 봉제지 좌대는 시설이 약간 과장해서 여간방과 맞먹었다. 실내는 바닥에 가스보일러 시설을 해서 난방이 되는 데다가 이부자리까지 준비되어 있었대. 또 거기에 좌대 한쪽에 수세식 변기를 설치한 화장실까지 달려있어 참으로 편리했다. 종다른 낚싯대를 두 칸대와 한 칸 반대 두 대를 폈다. 왼쪽 눈을 감고 망가진 오른쪽 눈으로 찌를 보니 크기도 밝기도 절반으로 줄어들어 잘 보이지 않았다. 초점도 잘 맞지 않았지만 그런대로 낚시를 할 수는 있었다. 대를 펴고 떡밥을 개며 오선배가 말했다. 들어오는데 최 사장이 묻더군. 저녁에 술을 몇 병이나 보내줄까 하고. 아니 술은 무슨. 그래서 뭐라고 했수? 뭐 알아서 적당히 보내라고 했더니 그럼 5병이면 되겠네 그러더군. 그거 참, 최 사장은 아직도 내가 정상인 줄 아나 보죠? 이제 내게는 소주 2병이면 치사량인데. 야이 이 사람아, 내가 위암 수술 받을 때 당신 혼자서 병나발 불고 내가 얼마나 약오르고 속상했는지 알기나 해? 오선배도 만년이 평탄치 않은 인생이었대. 무슨 천생연분인지 부인과 같이 암에 걸려 부부가 이 병원 저 병원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러 다니다가 직장암에 걸렸던 부인이 먼저 죽고 자신은 혼자 남아 위 절제 수술을 받았던 것이다. 오선배가 걸렸던 위암이 다행히도 초기여서 환부를 잘라내고 3년 만에 완전히 회복이 되었는데 그 3년간 함께 다니면서 술은 마치 약이라도 올리듯 종달이 혼자서 마셨던 것이다. 그래도 그때 일을 두고 보복할 생각일랑 아예 참아주세요. 종달과 오선배는 봉제 낚시터를 5년째 자주 찾는 단골 손님이었다. 그래서 관리인 최 사장과는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였다. 그런 까닭에 두 사람이 못 말리는 술꾼이란 사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최 사장이 보낸 저녁 식사 겸 주안상이 배편으로 도착한 것은 8시쯤 반주로 보낸 소주가 정확히 5병이었다. 반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를 마치고 두어 시간을 더 낚시를 하다가 오순배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한잠 자고 나와 새벽 입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오순배가 안으로 들어가자 곧이어 천둥치듯 코고는 소리가 들렸다. 종달은 어둠 속에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희미한 불빛에 어린 건너편 물가의 나무 그림자들, 멀리 국도 쪽에서 이따금 자동차 소리가 들렸고 마을에서 간간이 개 짖는 소리도 들렸다. 어둠 속에서 시간은 쉴 새 없이 흘러갔다. 1시, 2시, 3시 하늘을 쳐다보았다. 비록 정확한 초점은 잡히지 않았지만 맑은 하늘에 별빛이 총총했다. 아, 저 아름다운 별빛을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바라볼 수 있을까. 이제 겨우 60고개를 넘겼을 따름인데 벌써부터 시력을 잃어가고 있으니 저 별빛들도 이제는 마음속에서 또는 꿈속에서나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살아야 해. 내게 주어진 단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하고 귀중한 한 삶을 결코 포기할 수는 없어. 더군다나 나는 아직도 노약해진 어머니를 모시고 있지 않은가. 아내도 언젠가는 엉어리진 마음이 풀릴 날이 있겠지. 또 뭐 끝내 안 풀어지더라도 어쩌겠는가. 하지만 아직까지 딸 자식 시집을 보내지 못했으니 어쩌면 좋을까. 그리고 이제 두 달 뒤면 두 돌이 되는 귀여운 손자 준용이 있지 않은가. 아, 그 녀석이 학교에 갈 때까지는 내가 살 수나 있을까. 욕심 같아서는 그 녀석이 학교에 가면 그림도 가르쳐 주고 싶고 손잡고 책방에 가서 그림책도 사주고 싶은데 또 좀 더 크면 데리고 낚시도 다니고 싶은데 이 모두가 그저 헛된 욕심에 불과할 뿐일까? 어리석게도 마음만 앞서는 걸까? 어쨌거나 난 어머니를 홀로 두고 먼저 갈 수는 없어.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해. 마지막 날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열심히 살아야 해. 달빛도 별빛도 없는 캄캄한 어두운 밤길을 가듯이 불안한 미래. 비록 앞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도 내일 무슨 일이 생긴다 해도 살아있는 동안은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그것이 남자의 길이라고. 죽을 용기가 있다면 어찌 살 힘을 내지 못할 것인가. 그때 빨간색 전자찌가 쑥 솟아올랐다. 낚싯대를 잡아챘다. 요란하게 철부덕 철부덕 그리며 몸부림치는 놈을 끌어내는데 십여 분이나 걸렸다. 투지가 솟구쳤다. 묵직한 손맛하며 힘찬 몸부림을 보니 잉어가 틀림없었다. 그 소리에 깨어난 오순배가 밖으로 나와 뜰채로 잉어를 건져주었다. 그것이 그날 밤낚시의 장원이었다. 말이 쓰든 손맛이든 더 욕심낼 필요가 없었다. 잉어를 살림망에 넣고 종달은 방으로 들어갔다. 8시쯤 깨워주세요. 잡은 물고기들 방생하고 아침 먹고 가까운 아산 온천에 가서 목욕이나 하고 올라갑시다. 한종달이 안으로 들어가며 하늘을 쳐다보니 아직도 캄캄한 하늘에서 그 많던 별빛이 사라지고 있었대. 영롱하게 빛나던 별들이 하나 둘 자취를 감추고 있었대.